어느새 유쾌한 시간이 왔어요. Say you, me, 상상. 라디오를 틀어주세요. 신나는 음악과 지식 정보, 알콩달콩 정을 싸가주. 너무너무너무 재밌는 유베라 유베라.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레이디스 앤 젠틀맨, 일주일에 한 번이죠. 특별한 손님을 만나봅니다. 유베라 초대석 코너 만남의 광장. 자, 만남의 광장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이 시간 우리 저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최근에 가장 핫한 트로트 훈남 두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첫 초대석 코너를 빛내주실 우리 두 주인공 한분한분 한분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먼저 이분의 인기가 요즘 날이 갈수록 급상승 중입니다. 각종 행사 섭외 1순위 경남 사천의 아들 장구의 신 박서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본 코너. 다음은 불타는 트롯맨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습기 보이스 충남 예산의 아들 신성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스타 뉴스타 신성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두 분. 야, 자, 두 분 다 배고픈 라디오 처음 뵙죠? 네, 네. 아,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예,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저녁 6시에 하다가 네. 예, 요번에 이제 이렇게 2시 20분으로 오, 옮기게 네.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예, 두 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코너에 좀 또 포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아, 저는 사실 네. 배고픈 라디오라고 그래가지고 네. 오늘 점심도 안 먹고 왔습니다. 아, 어디서 뭐 주는 줄 알고? 아, 그렇습니다. 헝그리 정신으로 왔는데 뭐 없나 했더니 물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자칫하면 왜냐면 또 가수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들 치킨 드시면 지금 먹으면서 부를 수 있어. 이게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어, 우리 또 우리 네. 오래간만에 또 박서진도 오래간만에 만났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 컬투쇼 할 때 네. 어? 만난 적이 있는데 어, 그때보다 살이 좀 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어, 요즘에 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어, 그때보다 빠졌다는 소리도 듣고 오. 실질적으로 쪘거든요. 오, 근데 어깨가 아, 넓어져가지고 빠진 것처럼 오. 보이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랬거든. 또 이제 저기 보면 또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운동을 했으면 네. 이제 특히나 이제 헬스 같은 걸 했으면 네네. 근육량이 또 붙기 때문에 네네. 결과적으로는 체중이 확 빠지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어, 맞아요. 그게 맞아요. 정상이지. 오히려 너무 확 빠지면 네. 그거는 그냥 안 먹은 거지 그냥.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보면 이제 이렇게 보이지만 그 근육 자.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출출이들이 문자를 또 많이 보냈어요. 하나씩 좀 읽어 주시겠어요? 원서진 씨가. 어. 네, 이가필리 님께서 박서진 가수님 출연 소식에 점심 시간에 오후 업무를 미리 하느라 점심도 굶었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 명규 님께서 오늘 신성 님 나오신다고요? 더위 싹 날릴 수 있겠어요. 느낌표 두 개 짝짝짝 하면서 크크 올리셨습니다. 어이, 너무 신났어. 네, 네, 이성령 님께서 박서진 님 너무 상큼하고 노란 옷 입고 왔네요. 너무 좋아요. 하트하트하트. 아유, 아유, 그냥 아주 뿅아리 같이 그냥. 네. 그리고 어. 0329 님이 신성 님 출연 소식에 계속 기다렸습니다. 신성 님, 지연아 한번 불러주세요. 지연아! 아, 네. 이걸 또 이렇게 또 그냥 쉽게 또 불러주시고 이거. 어? 자, 요즘에 두 분이 바쁘잖아요. 행사가 많죠? 어... 한창 시장이잖아. 예. 그죠, 바빠야죠. 어... 네. 행사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고. 행사도 어... 그렇고 뭐 방송도 그렇고 네. 아마 어... 뭐 우리 서진 군도 마찬가지로 어... 계속해서 방송도 그렇고 뭐 행사도 그렇고. 어... 네. 살림남. 네, 살림남. 살림남도 하고 계시고. 네, 그렇죠. 아, 요즘에 네. 뭐 그럼 뭐 인기가 뭐 또 이제 한창 또 이제 주가를 또. 아, 근데 네. 저는 저보다 여동 네. 제 동생이 더 인기가 많아가지고. 아, 여동생 인기가 많아서 네, 오히려 살짝 묻혀가고 있습니다. 아하, 아니 이게 문제. 동생분의 말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좀 서진 군이랑 좀 알고는 지내고 있는데 네. 되게 조용한 스타일이거든요. 네, 네. 근데 동생분은 좀
반대성이요. 반대, 네, 반대. 네, 네. 네, 계속 I형. 방송을 다 살리고 네. 있어요. 아이형, 이형. 네, 네, 맞습니다. 네. 오, 그래. 이들이 방송하기 좋아. 나도 아이여가지고. 아, 농성실도 잘 밖에 안 나오고.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직업이 이러니까 바꿔야 돼. 어거지로라도. 네. 또 우리 또 신성 씨하고는 네. 제가 또 작년에 또 신랑 수업할 때 우리가. 아, 그때 남산공원에서 예. 그때 점심 식사를. 그때 네. 예. 그건 뭐라 그래 우리가. 내가 그때 무슨 입장이었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오빠면은. 절친 뭐야. 오빠. 아. 나오셔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예. 절친 오빠로 나온 거지. 그때 제가 드린 그 예. 키보드는 잘 아직도 쓰고 계신가요? 아 그럼요. 아, 아 그럼요. 제가 갖고 있죠. 아, 게임을 그럼요. 워낙 좋아하신다 그러셔가지고. 아 그렇죠. 어떻게 알고 선물도 해주셔가지고. 진짜 방송 끝나고 소품 말고 진짜더라고. 가져갔어요 집에. 센스쟁이. 예. 키보드 네. 가져가고. 저만 그렇게 챙기고 잘 끝났네요. 아. 됐죠 뭐 그러면. 내 입장에서 그런 거 됐고. 자 그리고 신성 씨가 그때. 네. 아이, 참나 이것도 적어놨네. 트롯 여신 조정민 씨랑 저랑 영상 통화를 시켜줬었죠. 아, 네 예. 맞아요. 그때 예, 기억이. 예예예 예, 예, 예. 그래 그 후로는 이제 뭐 그때 이제 뭐 얘기가 있었는데 어뭐 이렇게 뭐 그쪽에서 방송 측에서도 민성 씨 혹시 그럼 진행을 좀 이렇게 해보자 있냐 그런데 아나 부담스러워 가지고 아, 아이셔서 아우 난 그렇게 뭐 한번 난 싫어. MBTI가 이셨으면은 바로 이렇게 아우 하겠습니다 했을 텐데. 그럼 뭐 사람들 네. 뭐 방송으로도 좋고 뭐로도 좋고 다 좋아요 이랬을 텐데. 아우 나는 그런 거를 네. 실제로 만나는 것도 부끄럽고 그걸 또 방송으로 하는 것도 부끄럽고 그래. 근데 영상 통화하실 때 그때 되게 좋아하셨었는데. 그럼 네. 거기서 인사 씁니까? 거기서 내가 이럴 수도 없고. 예. 아니 근데 당연히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러니까 좋았는데. 네. 아 그렇다고 합니다. 자 우리 또 장의진 출출이가 서진 씨 악뮤처럼 네. 남매로 활동 가는 거 어때요라고. 어 노래 동생은 노래가 되게 좀. 선생님 네. 살림남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네네. 아, 찐남매네. 네,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아. 네. 역시 찐남매는 아 이것도 지금 아유 겨우하는 거야 지금. 아유 싫어요 걔랑 이런 거. 아무나도 싫어요 오빠랑 이런 거. 좋아요. 자 그리고 오늘 두 분의 라이브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일단 두 분의 노래부터 차례로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 텐데. 알겠습니다. 자 먼저 어느 분이 첫 포문을 열어주실까요? 그럼 제가 먼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선생님. 선진 씨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제 타이틀곡 지나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 지나야. 너무 신난다. 자, 우리 자리를 저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우리 또 서진 씨가 또 이렇게 또 라이브로 직접적으로 네. 앞에서 이렇게 아유 우리 아이 성격들 얼마나 부끄러운데 이렇게 노래를 아유 괜찮으시겠죠? 네. 좋습니다. 준비가 되면은 자 음악 주세요 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음악 주시면 됩니다. 박수!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죽고 못 살던 사람 이제는 남이 되어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밤을 설치네 그저께 밤도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지나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지나야 내가 더 널 사랑했나 봐 사람 한때는 죽고 못 살던 사람 이제는 남이 되어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밤을 설치해
어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어쩌라나 우연이라도 좋아 지나야 지나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지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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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널 사랑했나 봐 어쩌라나 우연이라도 좋아 지나야 지나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지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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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더 널 사랑했나 봐 내가 더 널 사랑했나 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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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노래를 이렇게 잘하니까 팬분들이 좋아서 구성지다. 야 라이브 안 갔다. 자 이제 신성 씨가 또 라이브를 바로 이어서 바톤을 받아서 가볼 텐데 자 자리 이동해 주셨고 자 우리 출출이들이 아 듣고 나서 감상평 좋은 애 출출이가 아우 서진 씨 때문에 전국의 진아들이 난리 나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또 이선영 출출이는 제대로 꺾어주고 간드러지니까 신나요 신나 크크크크. 아 감사합니다. 네. 6889 출출이 서진 왕자님 진아야 너무 좋아요. 춤사위도 좋고 목소리에 녹네요. 더위도 있게 하는 서진님 사랑해요. 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너무 좋아들 하신다. 에?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해 또 신성 씨가 준비가 돼 있죠.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보내드릴까? 아 이번에 부른 제 노래는 18세 순위 가겠습니다. 야 라이브로 박수로 정해졌습니다. 살구 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던 내 사랑 순이는 돌아올 줄 모르고 서쪽 가는 틈새로 새어드는 바람에 떨어진 꽃 냄새가 나를 울리네 하얗게 가야해 나는 가야해 주문이 찾아가야해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주문이 찾아가야해 누가 이런 사랑을 온 적은 나요 나이는 18세 이름은 순이 네 우리 김상의 병풍 라디오 청취율 1위 가자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주문이 찾아가야 해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민상 찾아가야 해 누가 이런 사랑을 본 적 있나요 나시는 18세 이름은 순이 한 번 더 갈까요?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민상 찾아 가야 해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순이 찾아 가야 해 누가
누가 이런 사랑을 본 적 있나요? 나이는 18세 이름은 손이 나이는 18세 이름은 손이 나이는 18세 이름은 유민사 어 너무 내 이름이 나와서 감동을 받아버렸잖아. 이거 오늘 난리가 났네. 와 우리 아이디 우리 출출이 행복 아이디 행복 출출이가 뉴스타 여기는 통영이에요. 멀지만은 마음은 신성님 곁입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장미경 출출이가 덩실 덩실 신성 씨 춤으로 중복을 떨쳐내 봅니다. 좁은 목소리가 오늘 네. 몸보신 이거로 하네. 아우, 아 몸보신되는 느낌이에요. 어? 자 그리고 명규 출출이 더위가 저 멀리 지금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는 중입니다. 꺄 뉴스타 신성님의 18세 순위 라이브라니 순위로 개명을 하고 싶다. 너무너무 잘한다 우리 가수님. 언제 들어도 최고 최고라고. 아니 오늘 두 분 덕분에 오늘 저기 뭐야 진화하고 순위하고 그냥 난리가 네. 났어. 아, 좀 난리가 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박서진 씨랑 신성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목격담 지금 바로 문자번호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고려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현재 보는 라디오 열려 있으니까 우리 또 두 분의 훈훈한 비주얼 이거 라이브로 딱 들을 수 있는 우리 보는 라디오 많이 와주시고 요거 음악 한 곡을 듣고 우리 2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박서진 노래 하나 더 갑니다. 박서진의 대박 디스코 듣고 옵니다. 자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 오늘은 트롯 훈남 두 분이시죠. 가수 박서진 씨 그리고 신성 씨를 모시고 초대석 코너 만남의 광장 아 내가 이렇게 했나 할까? 미안 맞는 것 같은데 만남의 광장 어쨌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출이들이 또 응원하는 문자 또 이렇게 팬 문자가 많이 왔어. 지상선 출출이 진짜 신나요. 우리 아들 낮잠 재워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가야해 가야해 하고 있어요. 재워야해 재워야해. 네. 아. 자 두 분이 하나씩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먼저 우리. 네 윤은선님께서 서진 네. 오빵 보라트 해주세요. 보라트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해주세요. 보고 보이는 있잖아. 라디오입니다. 오. 네. 네. 아~ 약간 쑥스러워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있네. 아, 네. 시크하면서 딱 하트를 딱. 그냥 너무 쉽게 네. 이렇게 해주면 어, 네. 좀 밋밋한데 이렇게. 네,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게 귀엽네. 네. 어, 강미인님께서 네. 우리 뉴스타 신성님 입덕 2주 차인 신성 팬입니다. 지난주 1주 차에 팬미팅 다녀오시고 아니, 다녀오시고선 홀라당 빠져버려 나도 모르게 점심에서 보는 라디오 틀고 몰래 보고 있어요. 아, 뉴스타 신성님 책임져요. 크크. 아하, 이게 또 한 명이 또 이렇게 입덕을 해버렸네요. 아, 저번 야. 주가 제가 이제 생일이어가지고. 아, 거기 네. 다녀오셨구나. 팬미팅 겸 그 생일 파티를 했는데 네, 그때도 막 오셔가지고. 네. 오, 또 팬분들하고 좋은 시간 또. 아. 노래도 들려드리고. 예, 아유 뭐 이제 네이머레거나 뭐 이런 거면 뭐 챙겨드릴 텐데 많이 지났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두 분 덕분에 우리 좀 새로 오신 출출분들도 많고 하니까 네. 우리 출출이들 처음 와서 2시에 유민상 개그맨 유민상이가 저기 DJ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 아셨으면. 다 가지 마시고 네. 우리 좀 몇 분은 좀 남아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 두 분 다 자주 모실게. 알았죠? 자 그리고 장지원 출출이가 오늘 중복인데 두 분은 그 보양식 드셨어요? 이렇게 아, 보양식은 어제 전 오늘 사실 중복인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어제 출출해가지고 저녁 때 치킨을 한 마리 시켜서 먹었는데 제가 한 마리를 다 못 먹습니다. 아하. 한 반 정도만 먹고 반은 지금 냉장고에 보관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복이니까 중복 뜻이 먹겠으니까 두 번 네. 겹치는 거잖아요. 네, 집에 가서 중복이야 그 중복이라고요. 네. 아. 저도 또 먹으려고요. 네. 아 치킨 한 마리를 그렇습니다. 한 번 해결을 못했다. 네네네. 실망입니다. 신성 씨 실망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근데 진짜 체구도 있는데 키도 네. 크고 그 한 마리 못 먹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삼계탕 같은 경우는 다 먹거든요. 근데 그 치킨은 토종닭으로 뜨신 네. 거예요? 아니 아니요. 토종닭 치킨 이만한 거. 정확하게 딱 봤는데 사이즈가 육호닭이었습니다. 육호닭인데. 네, 치킨 무게가 딱 육호닭. 희한하네. 또 서진 씨는? 저는 아직 네. 못 먹고 라디오 끝나고 나서 먹으려고요. 아, 뭐 좀 이제 좀 든든하고 네네, 저녁으로 먹으려고. 네. 근데 못 만드니까 닭도 저 시키면 가슴살 쪽만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요. 확 이렇게. 아, 그건 저는 안 가리고 다 먹습니다. 네. 먹는 건 잘 먹죠 또? 네, 잘 먹어요. 잘 먹고 그러니까 잘 먹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고 그래서. 네.
뭐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또 이제 네, 네, 만들어야죠. 네, 좋습니다. 아, 선지 씨, 아 그래, 선지 씨는 닭 한 마리 다 먹고 네. 기본적으로 시키면 혼자서도? 저는 먹어야 되는데. 아 여기도 뭐야 이 사람들? 저는 날개 다리 먹으면 다 차요. 윙이랑 봉. 그건 한 마리도 채 반 마리도 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몸통을 못 먹어요. 오 신기하네. 아니 여기서 네. 여기서 선생님들 자 아니 이거는 지금 신성 씨보다 더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네 그러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정도만 먹고 만나 그러면 어떡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왜 사과를 해야 되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서진 군은 네. 날개랑 다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네. 두 발로 걸으면서 날아다니겠다는 거죠. 행사장입니다. 아, 네, 열심히 네. 뜻이 깊으시네. 네, 다리 두 개로 네. 여러분께 뛰어다니고 네. 날개 두 개로 네. 여러분께 날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갖다 붙였어요. 중복이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서진 씨가 네. 그 이제 노래하면서 우리 장우 씨고 그러는데 네. 우리 저기 미스터 트롯 2에 출연하기 전까지는 장구를 이렇게 배운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많은 분들이 그걸 제일 신기합니다. 아니 장구를 어떻게 그렇게 잘 치냐,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장구를 쳤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하기 위해서 장구를 배우기 시작했고 20살 초반 때부터 장구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오. 네, 그래서.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도 뭐, 신동 거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뭘 아니,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네. 제가 어제 그 아침에 하는 프로그램 생방에 나갔다 왔는데 네. 거기서 정말 한 나이가 13살 정도 되는 친구인데 네.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와 우리 서진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폼도 다 비슷하게 가지고 근데 그 친구들한테는 우리 서진 군이 롤모델이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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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모델이지 부끄럽네. 좋은 것 같아. 보라탄 한번 해줘요. 보라. 네, 제가 닭 한 마리 사드릴게요. 귀여워 귀여워. 네. 또 그리고 우리 신성 씨는 네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수가 된 건데 네. 가수가 되어야겠다. 스승단이다 갑자기. 제가 중학교 때 그 네. 중학교 때부터 약간 좀 예체능 쪽에 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무대에 서는 게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예 직장 다니면서도 뭐 노래 자랑 있고 그러면은 무대에 서서 노래할 때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실 이 책상에 앉아서 이 일을 한다는 게 너무 따분하고 그러니까 지루하고 하고는 있지만 네. 왠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항상 마음이 콩밭에가 있어가지고 야 이거는 내 길은 무대에서 노래하는 건데 근질근질한 그런 상태. 그래서 정말 20대 때 거의 종점 때 그때 정말 회사 생활 접고 무대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기 시작했죠. 저 과감한 선택 하나가 자기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이대로 아니야 내가 그 정도는 아니겠지 뭐 그것까지는 아니잖아 하고서 그냥 있었으면은 그냥 평범한 또 다른 인생을 가는 건데 네. 이게 또 결국 자기가 원하는 길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20대 초반 때부터 시작했으면 상관없는데 30대 접어들면서는 좀 약간 위험부담이 좀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지금 생각해봐 더 늦기 전에 간 거지. 맞아요. 뒤늦게라도 갔을 사람이야. 맞아. 아니 도저히 안 돼. 우리 부장님 되게 잘하잖아 노래 이거였다고. 그럼 결국 나간다니까. 맞아요. 네, 결국 자기가 갈 건 갑니다.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신성 씨도 노래를 따로 배우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니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그냥 신기하네. 집에서 혼자 연습하고 듣고 또 연습하고 그러니까 독학으로 했습니다. 야 근데 나는 내가 볼 때 나는 그냥 코미디언 직업이니까 잘 모르는데 가수분들 보면은 타고나는 게 난 90 이상인 것 같아. 노래 나는 그냥 저희는 반대로 네. 코미디언 분들이 네. 네. 되게 신기해요. 타고나는 거 네. 네. 우리 쪽이 네. 바로바로 아이디어들이 바로 이렇게 나오고 그것도 그렇고 네. 대본을 외우는 것도 그렇고 그거야 맞아요. 뭐 영화 배우나 이런 분들 더 잘하시는데 네. 우리도 재능 타고나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네. 신기한 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유민상 우리 선배님이 네. 그 성대모사 중에 그 폭죽 터지는 소 있어요. 이거 있어요. 네. 그거는 진짜 최고 1인자가 아닌가. 이것도 오래간만에 한번 이거 폭죽 한번 오래간만에 신성 씨가 듣고 싶다니까 했다 오래간만에. 아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네. 행사 막바지에 끝나고 네. 그 피날레로 지금 터진 약간 그런 거 네네. 많이 들어봤죠. 네. 마지막 물건들이. 아 이게 치명이 쳐서 개인기가 이게 이러는 거라. 아 오래간만에 해봤네. 네. 자 그리고 두 분 다 우리 저 부모님. 네. 아이고 이게 또 신성 씨도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예예. 고향에 내려가신 적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건강해지셨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게 제가 방송 나오고 활동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도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좀 많았거든요. 사람들한테 막 아이고 방송 잘 봤어요. 아유 맞아 인사 받고 다니시다 보니까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부모님들 자식 잘 되는 것만큼 마음 편하진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서진 씨는 어떻게 또 어머님 많이 아프셨다고 그것도.
점막에서 많이 아프셨는데 암이 완치 판정을 받으시고. 야, 아, 그래요? 네네. 자식이 잘 되시니까 걱정이 네. 없으셔서 그런지 네. 나날이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버님도 네네. 암수술한 게 또 완치가 되셔가지고 네. 정말 예. 네. 아. 지금 우리 유별아 이거 기운 보십시오. 이게 네. 기운 좋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고민 있고 걱정이 있고 아프신 분도 있으면 요 기운 좀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지고 네. 자, 요 기운을 이어서 노래를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진 씨가 이번에도 먼저 들려주실 곡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는 제가 얼마 전에 낸 곡입니다. 오, 신곡. 네, 공주에서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충남 공주 그 말하는 네. 거. 어, 그렇구나. 오, 그렇죠. 그 그거밖에 뜻이 없지 않습니까? 네. 안 그래도 뭐뭐뭐 예. 뭐 프린세스에서는 예. 이상한데. 자, 자, 잘 이동해 주시고 우리 이현재 주추리가 박서진 가수님을 보는 라디오로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아우, 시간아 그냥 제발 멈춰 버려라라고. 아유, 이대로 멈추면 난 어떻게 그런지. 유용숙 주추리는 신성 하트, 서진 하트, 민상 이렇게 세 분 조합이 좋네요. 아유, 진짜 행복한 하루예요. 하트를 한 10, 20개를 보내셨어. 와. 와. 출처리들. 오늘 중복이라서 많이 붙이셨네요. 그러니까 네, 중복으로 네, 많이 붙이죠. 그런 게 계속 좋아하네요. 네. 네. 출처리들 전부 들어오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 유민상의 배고픈 아주 사랑해 주시고 서진 씨의 신곡 공주에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오로지 나 너뿐이다. 계절이 지나 해가 바뀌어도 내 마음은 변치 않았다. 수국이 피해 계절이 오면 돌아오마던 너였지. 수분이 다치도록 왜 이때 안 오나. 공주에서 만난 정든 사람. 했었다. 지난 날의 그 추억들 영화 필름처럼 간직하고 있다. 어찌 내가 너를 잊겠니. 내 품에 안겨 사랑한다고 영원하자던 너였지. 그때 그 언약은 어느새 다 잊었나. 공주에서 만난 맺은 사랑.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 우리 사랑 맺어야지. 너 아닌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야. 공주에서 너를 기다릴게. 공주에서 공주에서
다르네. 이게 매력이 또 달라. 제가 보기에는 안동역에서를 이어서 공주에서가 히트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너무 예감이 이거 다른데. 아니 이게 진짜 궁금한 게 자 우리 신성 씨 라이브를 이제 잠시 후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준비해 주실까요 우리 성 씨도? 자 우리 임세현 출출이가 박서진 가수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진짜 쓰러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미수 출출이가 공주에서 이거 가사가 좋네요. 네. 변함없는 사나이의 마음인데 근데 왜 많은 지역 중에 하필 공주인가요? 아 제가 공주의 홍보대사로 있으면서 공주 지역에 그런 노래를 발매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또 연결. 아 홍보대사라고 계셨구나. 네네네. 아, 공주에서 만나겠다 그 사람이 공주하면 또 유명한 게 또 오나미 씨가 또 이제 네. 공주잖아요. 오나미 씨 뮤비로 오나미 씨를 같이 이렇게 하나 찍었어야 되는데. 아 그렇네요. 예. 반응이 어? 아, 예. 시장님한테 얘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신성 씨의 노래를 들을 차례예요.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나요? 제 노래입니다. 오늘이 배고픈 라디오잖아요. 그렇죠. 못 먹어도 고 가겠습니다. 못 먹어도 고. 닭을 두 마리 한 마리를 다 못 먹어도 고 라이브로 청해 듣습니다. 박수. 아버지 말씀 인생은 한방이다 오심이 말씀 그대로 직진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하게 활짝 펴놓을게 뻔뻔한 태도 당돌하게 난 관다를게 비켜 비켜 비켜라 다치 다치 다치라 앞만 보고 난 달려 yeah. 아, 난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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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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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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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못 먹어도 go 쇼타 절쇼타 에오 쇼타 못 먹어도 고고 쇼타 절쇼타 에오 쇼타 못 먹어도 고고고 아싸 아싸 가자 고 아싸 아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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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란 건 배추를 셀 때라 하는 말이지 모자란 건 많아 보여도 자신감은 뒤야 싹 다 내놔 싹 다 내가 먹을 테니까 비켜 비켜 비켜라 다치 다치 다칠라 앞만 보고 난 달려 yeah. 나는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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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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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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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못 먹어도 go 얼쇼타 절쇼타 얼쇼타 못 먹어도 고고 얼쇼타 절쇼타 얼쇼타 못 먹어도 고고고 아싸 아싸 가자 고 아싸 아싸 가자 가자 못 먹어도 고 들었더라도 멈추지는 않을 테니까 계속 빙글빙글 도는 세상에 나 다 걸어볼게 쇼트 거죠 얼쇼타 흔들어 절쇼타 얼쇼타 흔들어 못 막아도 고고 얼쇼타 흔들어 절쇼타 얼쇼타 못 먹어도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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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함께 아싸 함께 가자 go 아싸 함께 아싸 함께 누가 뭐라 해도 뭐라 해도 나 못 먹어도 go 못 먹어도 go 야 좋다 아 신난다 야 아니 왜 댄스 머신이야 스텝이 가만히 있질 않으시네 사실 이게 좀 더 동작이 큰 건데 거기까지는 네. 여기서 그래도 살짝 다만 네. 여기서라도 조촐하게 야 춤도 잘 추고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김승남 추출이가 끼쟁이 신성님 아우 굿굿굿 하고 예 그냥 끼가 그냥 아주 자 우리 네, 예. 비영님께서 치킨 한 마리 다 못 드셔도 노래는 최강자 자랑스러운 신성 가수님 댄스를 어쩜 그리 잘 추시는지 신기해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맞아. 사실 노래 그러니까 춤은요. 배워놓으면은
그대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네. 이게 신기해요. 몸이 기억을 해요. 그렇지. 원래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원래 근데 조금 춤 그래도 춤은 좀 춘 편이었어요?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연습으로 그냥 극복한 거예요? 그냥 중학교 때 좀 이렇게 좀 뭐야 이렇게 타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좀 이렇게 굳더라고요. 안 하면 또 그렇게 네. 근데 요즘에 살짝 또 기름칠을 해가지고 잘 움직입니다. 여기 놀았었던 적이 있었네요. 네, 점수 좀 쓰고 원래 전혀 못하는데 이건 네. 아니고 회사 생활만 한 게 아닌가 봐요. 회사 생활만 한 게 아니었죠. 주말이면 이제 네네. 스트레스 풀러 갔겠지. 자, 우리 출출이들이 질문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이것도 몇 개 봅니다. 장지원 출출이가 서진님 8월이 생일이신데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어떻게 돼요? 아, 8월 팬들이 많이 기다리는데 아직 계획은 뚜렷하게 나온 게 없고요. 일단 몇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는데 확실하게 뚜렷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럼 팬분들하고 만나면 가지 않는 가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네네,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기다리실 텐데 좋은 쪽으로 좀 생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팬분들 기다리니까. 네. 또 진서희 출출이가 가수 신성님 네. 불타는 신의 손으로 활동하시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성이라는 이름은 예명인 거죠? 네, 예명 맞습니다. 신유 씨랑 외모도 비슷해서 가끔 헷갈려요.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무명 생활할 때도 어머님들께서 네. 어머 신유 씨 팬이에요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신유 선배님이 아니라 저는 왜 이렇게 닮았어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었어요. 심지어 재밌는 거는 신유 형이 분명히 사진이 찍혀서 기자 그 기사에 올라왔는데. 제목에는 신성 활짝 웃는 모습. 기자분들 착각할 때도 많죠. 네 맞아요. 네. 오, 신기하다. 헷갈릴 때 많아. 근데 또 같은 또 이렇게 또 뼈대예요. 알고 보니까. 아 그래요? 네 같은 집안. 네, 같은 신 씨라서. 네, 네. 오 그러면 뭐 그런 이상한 것도 아니네. 네, 피가 같은 거였네. 그러면 서진 씨는 본명이죠? 저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 연결되는데 저는 본명이 박효빈이었었어요. 오 근데 네. 왜? 박현빈 이미테이션 가수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때 이름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서진으로 이름 바꾸게 된 거예요. 그게 본명인데도. 네네. 오히려 조금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 오히려 그래서 난 괜찮은데 왜 이렇게 했더니만 그런 이유로 그것도 또 그럴만하다. 네. 자, 또 엔젤 추출이 아이디 엔젤 추출이가 두 분 다 요즘에 가장 재밌어하는 건 뭐예요? 취미든 관심사든 본인이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하는 걸 알려주세요라고. 아유 팬분들이 읽었을 때 그냥 아주 두 분이 뭐가 관심사인지. 네. 뭐 치킨 먹는 건가요? 어떤 게 제일 관심사? 저 같은 경우는 네. 평소에 좀 라이딩을 즐겨 했는데 요즘에 어떤 라이딩이요? 자전거. 라이딩. 자전거 라이딩. 네. 그걸 좋아했다가 요즘에는 탁구를 좀 어떻게 좀 치다 보니까 활동적이야. 네, 재밌더라고요. 그렇지. 탁구 살짝 요즘에서 붐이 있더라고. 한번 딱 치고 나면은 막 땀이 막 이렇게 비오듯이 흐르거든요. 힘들지 탁구. 근데 집에 가서 샤워 딱 하고 나면은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네. 이런 게 저렇게 개운하게 느끼면 저렇게 활동적이고 나는 그거 안 개운한데라고 생각하면 저처럼 되는 거죠. 서진 씨는요? 저는 취미도 아니고 관심도 아닌데 제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는. 일단 운동하는 거랑 요즘에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글로벌하게 나가려고. 그렇지. 코리안 트렌디셔널 장구 들고. 해외로. 그래. 꿈이 크다. 역시 승승장구예요. 그렇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자,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뿅. 자, 유인상의 배고픈 라디오 오늘은요. 트롯 훈남 박서진 씨 그리고 신성 씨를 모시고 초대석 코너 만남의 광장 함께 했는데요. 자,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우리 출출들에게 끝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서진 씨. 네, 항상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고 오늘 처음으로 라디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라이브 두 곡 들려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초대해 주시면 한 걸음에 네. 달려오겠습니다. 네, 우리 또 이렇게 소심자들끼리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우리 따로 지내요. 예전 저도 오늘 배고픈 라디오 첫 출연인데 네. 배고픔으로 와가지고 정말 배부르게 나갑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말씀대로 뭐 여기서 노래 부르면서 또 막 이렇게 하기도 했고 물도 마셨고 또 재미난 썰도 막 풀기도 하니까 굉장히 배불러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갈 때 저 김밥 한 줄 싸서 줘요. 저. 본인이 치킨 한 마리도 안 먹는 사람이 작고 말이죠. 어쨌든 오늘 두 분 이렇게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우리 서진 씨는 동생분이랑 우리 신성 씨는 조정민 씨랑 해서 유배라서 또 만났어. 알겠습니다. 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네. 거. 예, 나중에 한번 또 나와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트로트 가수 박서진 씨 그리고 신성 씨 함께했습니다. 2부 끝곡 신성의 정령 요거 들으면서 저는 이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